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일번호 강남 캠퍼스에서 EJU 300반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현 강사입니다. 그럼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리츠메이칸 경영학부 칸사이대학 상학부에 붙어서 최종적으로 리츠메이칸 경영학부에 진학하게 된 안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리츠메이칸 경영학부와 메이지 상학부에 지원해서 리츠메이칸 경영학부에 최종 합격하게 된 김동수라고 합니다. 두 친구다. 원래 리츠메이칸이 일지망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작할 때 당시에는 메이지 대학교가 일지망이었는데요. 이제 학교를 지원할 시기가 돼서 학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리츠메이칸이라는 대학교가 되게 인상적이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리츠메이칸으로 일지망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대학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리츠메이칸이 적절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두 친구다. 나 때문은 아니네요. 농담이고 농담이고 농담이고. 근데 동서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특이 케이스예요. 이제 도쿄에 있는 경영학부 상학부를 붙으면은 보통 도쿄로들 많이 가는데 동서학생 메이지 상학부를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츠메이칸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리츠메이칸의 뭐 매력적이었던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를 이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교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간단하게 해보고 싶은 계획이나 어떤 꿈 같은 거에 좀 서포팅을 잘해줄 수 있는 제도가 이제 리츠메이칸이 제일 잘돼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리츠메이칸으로 결정하게 된것 같습니다. 강민 학생은요? 저도 똑같이 제가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서포팅이 다른 학교보다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리츠메이칸에 지원하게 됐어요. 나도 만약에 지금 리츠메이칸부터 해서 이제 마치 칸칸에 있는 아홉 학교를 붙어도 경영학부 상학부 한정이라면은 다시 해도 리츠메이칸 갈것 같아요. 정말 프로그램도 잘돼 있고 본인이 원하면은 정말 이것저것 많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학교거든요. 칸사이로 가면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룹 면접이라든가 이제 그룹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단한 번도 마치 칸칸한테 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츠메이칸이 절대 꿀릴 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가서 본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도 되게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리츠메이칸, 메이지, 뭐 칸사이 이런 좋은 학교들을 붙은 점수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할 텐데 점수는 이제 어떻게 돼요? 강민 학생부터 좀 물어볼게요. 저는 이제 일본어가 351점에 종합과목 168점, 그다음 기술 45점으로 붙었습니다. 동수학생은요? 저는 일본어는 357점이고 종합과목 189점, 기술 45점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런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많은 이제 수업들을 들었었는데 가장 좋았던 수업은 뭐였어요? 저는 이제 정연쌤의 일본어 수업이 제일 좋았습니다. 동수학생은요? 저도 정현 선생님의 300반 수업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이거 짜고 치는 것 같은데? 나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니죠? 그러면은 수업에서 어떤 점이 그럼 마음에 들었을까요? 이 수업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기출로 뽑아가지고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거랑 일방적으로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시키는 수업이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수업이라서 저는 좀더 기억에 남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독해 성적이 되게 좋게 나왔었는데 정현 선생님께서 이제 독해 어떤 푸는 방식 같은 걸 바꾸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좀 안정적으로 독해 성적이 나온 것도 있고 청해 청독해 같은 부분은 제가 아예 베이스가 없어서 거의 다 틀리다시피 했었는데 정현 선생님 조언을 듣고 열심히 따라가면서 성적이 이제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냥 정현 선생님 강의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이제 점수가 안 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학생들별로 각각 이제 이런 걸 해봐라 저런 걸 해봐라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조언을 좀 해주는데 강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독서를 하면은 그에 따라서 같이 비례하게 일본어 성적도 같이 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시켰는데 사실 강민 학생한테 시킬 때그 외에 다른 친구들한테도 몇몇 친구들은 시켰는데 유일하게 끝까지 시험 때까지 독서를 했던 친구였고 그리고 가장 점수가 좋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끝까지 따랐던 친구였던 것 같고 동수학생은 독해를 막 못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풀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EJU 시간이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바꿔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또 바꾸는데 따라와줬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이제 면담도 오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그런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공부들을 그렇게 했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강민 학생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단어에 대해서 빠짐없이 외워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숙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부가적으로 부족하다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서 찾아내서 메꿔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단어를 외우는 게 처음에 되게 어려웠는데 너무 시중에 많은 단어 책들이 있어가지고 뭘 외워야 되는지 몰랐는데 정현쌤이 이제 수업에 사용하시는 교재를 통해서 단어를 외웠는데 그 단어가 이제 이외에 나온 어떤 핵심 단어들을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라서 좋았고 청해청독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딕테이션을 많이 해보라고 해주셔가지고 딕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그냥 단어도 같이 잡히고 한자도 같이 잡히면서 이제 청해청독회 듣는 귀까지 뚫리게 돼서 그런 식으로 청해청독회로 공부를 했고 독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푸는 방식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 편이 이제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쪽도 그렇게 바꾸면서 성적이 쭉쭉 올라가지고 그냥 정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조언대로 그냥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뭔가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는 바로 즉각 이제 면담하고 싶다면서 와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공유하고 계속 고쳐나가는 데 대해서 되게 진심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다 베이스가 되면서 이제 점수가 잘 나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두 친구 다 이제 경영학부를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럼 졸업 후에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회계사랑 사업이랑 무슨 관련인 거예요? 회계에 대해서 사장인 제가 잘 알아야지 기업도 잘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회계사 자격증을 한번 따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 일단은 졸업 후에는 일본의 금융 쪽에서 한번 종사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나머지 한쪽은 이제 좀 사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경험상 하기에 딱 좋았다라는 정도로만 해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꿈입니다. 사실 내가 이제 리츠메이칸을 지원했던 것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던 거였거든요. 특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그냥 앉아서 배우는 거 말고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좀 들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도 얼마 전에 계약 끝난 거죠?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일부러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겠어요? 괜찮은 아, 그래요? 근데 뭐 말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동욱 학생은요? 저 같은 경우에 저도 똑같이 그냥 누워있다가 집 계약을 하니까 좀 자취방을 좀 이쁘게 꾸며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서 요즘 인테리어 용품이나 그런 가구 같은 거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모든 유학생 패턴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보느라고 이제 또 설레고 어떻게 이쁘게 꾸밀까 때문에 또 설레고 또 다가오는 날이 이제 다가올수록 이제 뭔가 긴장된다고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떨린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느끼다가 하는데 가면은 또 가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일단 그 집 이쁘게 꾸미는 거 근데 대신에 4월이면은 배송이 되게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주문을 해놓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재유를 공부를 이제 고민을 하거나 시사를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거나 이제 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이제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거 있는지도 한번 물어볼게요. 시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저는 좋은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상담받고 이제 시사의 좋은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을 해가고 본인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간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일본 유학이 그렇게 정보가 많지 않아서 학원에 와서 꼭 상담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 가는 거 한 3주 정도 남은 거죠? 가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활동이라든가 알바 같은 거 하면서 경험 잘 쌓으면서 일본 생활을 좀 만끽하고 네, 오늘 인터뷰 참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들 수고했어요.